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평등 사회의 정착을 위해 지정된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 권익 보호를 외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스페인의 작은 대학 도시 살라만카에서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시위의 드레스 코드는 보라색입니다. 곳곳에서 보라색 풍선과 푯말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강아지도 보라색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네요. 저 또한 드레스 코드에 맞춰 보라색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푯말이었습니다. 곳곳에서는 미리 주문 제작한 현수막에서부터 집에서 박스와 매직으로 손수 직접 만든 푯말도 보였습니다. 이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스페인에서 여성의 날이라는 게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면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행진이 끝나고 시위가 시작됩니다. 잠시 본 시위 장면을 감상해 보실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춤을 추고 파도를 타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스페인답지 않나요? 제가 지내고 있는 도시 살라만카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여성의 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라만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곳곳의 도시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Right now, nowadays, it's very important for women to express themselves in all the ways that, that you can imagine, because right now, mainly in Spain, we are still oppressed. We suffer from not very physical violence, but many women are still killed and murdered by their own husbands. And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reivindicate and to go to the streets and make some noise for people to notice us. We need to change that. This is the way to do that. Hay mucha gente que piensa que en España las mujeres y los hombres son iguales, que tienen, sí es verdad que tenemos los mismos derechos, pero luego a la hora de tener trabajos con importancia, las mujeres siempre nos quedamos atrás. Entonces hay que buscar soluciones a esto y la forma de reivindicar y de alzar la voz es un tipo de manifestaciones en las que todas tenemos que tener voz.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스페인에서도 여성의 날에는 한국과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평등을. 이것은 UN이 제시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여성의 날에는 한 마음으로 세계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외교부 해외서포터즈 16기 최소은이었습니다.